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더 일을 해야 되고 자기 주변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집중하냐면 돈만 집중해요. 돈에 집중한다고 돈이 옵니까? 안 오잖아. 돈, 돈, 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돈이 오는 것도 아닌데 돈 왜 벌고 싶어요? 그거는요. 제가 단언적으로 얘기할게요. 아무도 해결을 못해요. 예수님, 부처님, 뭐 알라신 그 위에 할아버지도 해결을 못해요. 이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 한 명만 데리고 와봐요. 나한테. 대통령도 걱정해요. 왕도 걱정해요. 걱정 없는 사람 얘기해봐요. 걱정은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태어났어. 태어나서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랑 같은 거예요. 삶 속에서 걱정이 삶의 일부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헛된 노력하고 있는 거야. 돈이 해결되잖아요? 만약에 돈이 뭐 무한정 들어와. 그럼 걱정 없을 것 같죠? 또 딴 게 또 생겨요. 어차피. 돈을 많이 벌면 돈 걱정 안 할 것 같죠? 한 100억 벌어봐. 한 1000억? 아니야, 조단이 벌었어. 잃을까 봐 걱정해요, 또. 이래서 그 걱정 없앨 수 없어요. 돈 안 벌고 싶은 사람 이 세상에 있어요? 없죠? 다 벌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갖고 싶은 마음도 어렸을 때 장난감 갖고 싶었죠. 그 갖고 싶은 마음도 내 인생의 일부예요. 늘 가지고 가야 돼요. 걔를 친구처럼 이해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아기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해를 안 해줘. 걔를 따라가. 너 내 친구 왔어? 돈 갖고 싶은 애 왔어? 알았어. 얼마나 갖고 싶어. 돈 걱정이면 너 걱정 왔구나. 얼마나 무서워. 이렇게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마음을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액션을 하려고 그래. 그리고 이 걱정이 오면 친구를 인정하니까 내쫓으려고 그래. 때려서. 때려서 내쫓으면 걱정은 이를 이렇게 갈아요. 두고 보자. 하고서 천만 원근을 데리고 와서 한 걱정이 그냥 한 천 개로 늘어요. 그래서 근심 걱정만 하고 살게 돼 있어. 문 밖으로 내쫓지도 말고 마음을. 그렇다고 줄줄 따라가지도 말고 그냥 내 옆에 둬. 그게 제일 안전한 길이에요. 공격도 안 받고 내가 끄달려 다녀서 괴롭지도 않고 그런 길이에요. 근데 뭔가 불만이 있죠, 그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서. 그럼 이혼하세요. 할 수 없어요. 나 같은 남자랑 못 살면 잘난 남자한테 가라고 하세요. 자기가 벌어오든지. 남자가 봉입니까? 집에 앉아서 남자 애를 쓰고 있는데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불쌍해서 같이 작은 집으로 옮기면 그래 하고 알아봐야지. 못 가면 어떡할 건데, 애기입니까? 그럼 딴 남자, 돈 많이 버는 남자한테 가라고 하세요. 왜 받아줘? 당면한 문제들을 그때그때 해결하면서 할 수 없어요. 인생이 그런 거야. 괴로워해봤자 계속 싸우죠, 그쵸? 부인하고 만약에 그러면. 그러면 학비를 줄여야 되죠. 학원을 좀 끊고. 만약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이제 대출을 받거나 학자금. 아니면 애가 좀 알바하게 하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니까. 냉철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사기치고 도둑질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자기 수준에 맞게 살려고 해야지. 수준에 안 맞게 자꾸 살려고 하니까 욕심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 집착이 늘어난 만큼 걱정이 늘어나고 그 걱정거리에 눌려서 그나마 있던 행복도 다 뺏기게 되니까.